그 다음에 이제 점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, 보시면은 이렇게 눈 밑에 예, 이렇게 점이 있다.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. 이 사람 얼굴형은 눈썹 빼고 봤을 때 미남형이거든요. 잘생긴 얼굴인데 예? 점이 있잖아. 왼쪽 눈 밑으로 지금 점이 있습니다. 예. 화면상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잖아. 이거 안 좋은 거예요. 이런 거는 크잖아. 시커멓게. 예, 이거를 빼줘야 됩니다. 예, 이런 점은 매우 안 좋고요. 어, 그 다음에 또 이제 점. 이거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잘 좀 잡아주세요. 코 끝에 있는 점. 코 끝에 있는 이 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점을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. 예. 이런 점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데 이 코끝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은 이거 사실 안 좋아요. 유행으로 함부로 코끝에 점을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. 코에 있는 점도 빼시는 게 좋아요. 이 코끝에 점이 있으면 이거 바람점이야. 예? 대부분 이렇게 코끝에 이런 점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예, 엄청 바람을 핍니다. 예외로 한둘은 예외는 있어요. 뭐 모든 사람들이 100%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. 코끝에 이렇게 일부러 점을 만들면 어떻게 없던 바람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술집이나 이런 서비스 이런 쪽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코나 입가 입 옆으로 코끝이나 이런 쪽으로 섹시점 애교점을 찍어도 나쁘진 않아요. 유흥업소 이런 그 서비스 화류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예인 등등은 점 하나가 또 인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거 싫어하고 유흥 뭐 연예인 서비스 그런 직업으로 사는 거 안 좋아하고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 이렇게 점이 있다면 안 좋죠. 코끝에 이렇게 있으면 안 좋고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 노사연 가수 노사연 그분 이마에 아주 그냥 큰 점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은 뺐대. 잘 뺀 거지. 이마에 그냥 막 그냥 커다란 점이 있었어요. 부처님 같이 이렇게 이마에 그거 어느 날부터 없어졌잖아요. 뺀 거예요. 그거 있을 때 뭐 안 좋죠. 이제 얼굴에 있는 큰 점은 뭐 복점이다.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얼굴에 있는 점치고 복점이 그렇게 뭐 많이는 없습니다. 사주팔자에 잘 살고 못 살고는 사주팔자에서 강하게 작용을 하지 얼굴에 있는 점이 뭐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.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은 복도 불러오고 흉하게 안 좋게 점이 있으면 당연히 흉하죠.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데에 이제 점이 있다. 뭐 이렇게 예. 자 보십시오. 자 여러분들 새똥같이 이쪽 저쪽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으면 좋아? 예? 크든 작든 얼굴에 막 이쪽 저쪽에 막 그 기미처럼 시커멓게 돼갖고 예? 커다란 그냥 똥파리가 그냥 똥 싸는 것처럼 여기저기 이런 게 얼굴에 붙어 있으면 깔끔하냐고요. 이게 예? 안 좋잖아요. 이거를 싹 다 뺐다고 해봐요. 없어졌다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. 당연히 이미지가 좋아지죠. 깨끗하니까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. 예? 이렇게 점이 여기저기 군데 예? 이렇게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. 근데 싹 없어졌다고 해봐요. 깔끔하지 깨끗하지 예? 그렇잖아요. 안 그래? 자 보시면은 이것도 비교하면 되겠다. 자, 보세요. 얼굴에 점이 있는 이 남자 얼굴. 예? 보기 좋습니까? 이 남자도 뭐 잘생긴 얼굴이야. 미남형이야. 자, 이렇게 점이 많은 것과 이렇게 점이 하나도 없이 뽀얗네. 아, 어떤 게 보기 좋아요?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딱 봐도 표가 나는 거야. 이렇게 많이 점이 여기 덕지덕지 있는 점 얼굴 이 얼굴에 있는 점을 피부과에 가서 다 뺐어. 빼갖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. 어떤 것이 보기가 좋아요? 여러분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
친해지고 싶은 사람, 예? 비교해보세요.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점이 많은 얼굴인지, 예? 왼쪽에 있는, 예. 또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예쁜 예, 요요미처럼 뽀얗게 점 하나 없이 이 아가씨는 점 하나도 없어 얼굴에 예? 점 하나도 없이 깨끗한 얼굴이 좋습니까? 보기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보기 좋은 떡이 예, 역시 맞아요. 보기가 좋아야 똑같은 맛이면 보기 좋은 떡이 조금은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 오는 거지 이렇게 얼굴에 점이 많으면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, 눈썹과 그 문신, 눈썹 문신, 점 빼는 것도 운 흐름에 영향을 줄까요? 라는 질문이었는데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. 점 빼는 질문을 했는데 얼굴에 있는 점은 웬만한 건 그냥 싹 다 빼는 게 좋아요. 그냥 깨끗하게. 예. 그리고 돈복이나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뭐 큰 돈 안 들이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. 굳이 얼굴에 점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없죠. 그러니까 얼굴은 깔끔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점은 사실은 제거를 하고 없애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눈썹 문신할 때 머리 색깔처럼 똑같이 그 눈썹까지 그렇게 탈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거는 좀 안 좋다. 머리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더라도 눈썹은 색깔을 그냥 놓는 것이 좋습니다. 당연히 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얼굴은 깨끗한 게 좋은 운을 작용을 시키고요. 얼굴이 이쪽 저쪽에 막 파리똥 같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운이 좋지 않다, 흉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흉한 얼굴에 있는 점을 다 빼버리면 흉한 것이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길하게 되겠죠. 흉한 것이 없어지면 길할 길 좋아진다. 당연하죠? 예. 영향을 줍니다. 운 흐름에. 예.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